팀장님, 앞서서 뭐 최재원 연구원이 또 언급을 했지만 오늘 롯데케미칼 그리고 운송주들 이들의 어떤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 반면에 2차전지도 강하긴 강해요. 근데 LG화학보다는 삼성SDI나 SK이노베이션 이쪽이 강하고.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조금 눌려, 그러니까 1등주보다는 오늘은 이제 경기 민감주와 그 밑에 있는 이 종목들, 보면 예, 이제 기계, 화학, 건설, 다 좋은가요? 중형주, 증권 이런 쪽이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지수 끌어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대형주들 해가지고 IT 쪽이었는데 네. 일단 화학이라고 해도 이거는 대부분 다 그쪽이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2차전지와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2차전지 플러스 뭐 기계라든지 뭐 건설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계속적으로 불복을 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불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시장이 문제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주말에 의외로 빨리 정리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 있었고요. 네. 주말에 이제 부시가 네.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나 바이든 지지한다? 당선된 거 축하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고립무원으로 되면서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중국의 수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이 됐어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중국이 수출을 하면 선진국, 특히나 네. 미국과 유럽. 유럽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과 유럽의 특징, 코로나 확산. 코로나가 엄청 예. 거기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미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일단은 소비는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산업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수요를 어디서 가져오냐? 네. 결국 수입을 가지고 이거를 소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이제 유럽과 미국 쪽에 수출이 많이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는 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밖에서 갖고 수입을 해서, 있다는 걸 뭐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자, 그러면 이걸 달리 말하면,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그러면 얘네들 코로나가 잡히면 수입이 줄어들겠네. 감소하겠네? 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건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아요. 경제 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잘 나왔죠? 근데 잘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실업률도 6.9% 나오면서 잘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 자체를 보니까 전문직 종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 종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5% 이상의 임금이 크게 올랐다라면, 공장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 노동자들은 임금이 깎였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소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서비스 마트라든지 쪽? 서비스 쪽 같은 서비스를 경우는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 올라가고. 이건 뭐냐면 V4B빈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할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코로나를 막아야 되는 거. 그래서 주말에 첫 번째로 코로나 TF팀을 오늘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명의 그 대표를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열몇 명의 이제 그 인사들을 지명을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돈을 풀어봐야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생산이 안돼 버리면 제조업 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를 먼저 통제를 해야 되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은 여러 가지 좋아요. 그죠? 이제 시장만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나쁜 얘기만 할게요. 첫 번째, 시장이 대선 이후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재정부 양책 될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백악관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었는데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월 5일 날 상원 선거가 준비돼 있어요. 이 조지아주. 조지아주 두 명 상원이
민주당으로 가버리면 민주당이 블루웨이브가 돼버려요. 시장은 뭐 이번엔 또 블루웨이브가 된다고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 쓰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끌어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은 좋은 것, 모든 것들을 좋게 좋게 해석을 해서 끌어올라가는데 부담스럽죠. 경기 부양책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년도 1월 달 이후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장이 좋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지금 오늘도 2% 올라가고는 있지만 2% 올랐다 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상승폭을 좀 조금 반납하긴 했는데 중국이 올라가는 요인이 두 가지예요. 수출이 잘 나왔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바이든이 되고 나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것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가 하나 있죠. 무역대표부 대표. 누가 될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라이타이죠.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 초반에 1에서 2년 정도 연임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좀 과반수 이상의 시장의 흐름이고요. 네. 윌리엄스라든지 몇 명의 이제 자유무역주의자 중심으로 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WTO 이제 강화. 근데 WTO 강화 자체도 보면 그 동맹국들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중국을 압박을 주는. 그럼 우리나라의 선택은 애매해지죠. 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무역대표부 대표를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 대중국 정책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시장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이 일단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을 만약에 지금 두 명이 화마평에 올라가고 있어요. 네. 한 명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이제 그 대선에서 바이든 역전하고 샌더스 역전하고 쫙 끌어올라갈 때 지수가 흔들렸죠. 네. 특히 대형 기술주. 엘리자베스 워런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소비자 보호국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제청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규제 강화. 그게 이제 2008년도 이후에 2010년도에 볼커롤이 금융규제와 관련돼서 볼커롤이 만들었던 근본적인 그 정책 이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재무장관으로 지명되는 순간 그 규제 강화 이슈.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독과점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산업 집중도가 확산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던 거 고용보고서에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선제적인 조건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규제 강화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죠. 물론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누구냐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중국이 WTO 가입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을 계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인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중국 인사로 이제 돼 있는데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만약에 재무장관으로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호재예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거. 자, 이런 식의 악재성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호재성 재료가 뭐가 있을까?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돈의 힘인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 이거. 미국의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 지금 현재 보면 S&P 500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21.6배예요. 10년 평균이 15배. 고평가돼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끌어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근데 돈이 많이 풀려 있긴 한데 지수는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악재성 재료에 의해서 시장의 변화는 이끌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